추천 겸해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. 용인의뢰 김민기입니다.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. 야당 의원님이 발언하실 때 이 노트북 컴퓨터 앞에 붙어 있는 걸 잘 보셨을 겁니다. 거기 내용을 보면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정치적 주장이라고 그러셨는데요. 정치적 주장이었는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논문 도둑 가짜 인생 누굽니까? 단정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? 논문 도둑 가짜 인생 국민 여러분들 TV로 보시면서 이것이 정치적 주장이라고 보십니까? 이것은요 명예훼손입니다. 인격 모욕이고요. 판사입니까? 왜 이렇게 결정을 내리십니까? 그래서 청문회라는 게 뭡니까? 후보자를 갖다 놓고 청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청문도 하기 전에 그렇게 단정 지어서 그런 거 붙여놓고 이것이 정치적 주장입니까?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. 자, 이것은 오히려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에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. 그리고요, 자료 요청하시는 거 하십시오. 그렇지만 청문도 안 해놓고서는 그렇게 단정적인 언어로 모욕을 주고 그러시면 되겠습니까? 자, 김민규 의원님. 자. 이장우 의원님, 이장우 의원님, 끼어들지 마세요. 이장우 의원님 끼어들지 마세요. 국민 자, 여러분 지금 끼어드는 분이 이장우 의원입니다. 자 김민기 의원님. 자 김민기 의원님. 자 그냥 그러지 그만. 마세요. 아니 지금요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데 왜 끼어들십니까? 제가요 제가 저 자 잠깐 유성엽 위원장님께 발언권 얻어서 하는 정상적인 의사진행 발언입니다. 자 그리고요. 자료 요청도 하겠습니다. 아까 자,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저 김민규 의원님 김병우 의원께서 하셨던 교육부가 보관하고 있는 국립대 총장 선임에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일체입니다. 그런데 이 잘 안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. 왜 안 주느냐? 이유가 있습니다. 어디 어디가 관여했다 이런 겁니다. 다음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교육부와 청와대 간 주고받은 전 정권에서 청와대에서 주고받은 문서 일체를 요구합니다. 그리고 서울대 진실성위원회 관련해서 서울대 또는 서울대 진실성위원회에 논문 검증을 요청한 사람 또는 기관 이것이 아주 심하게 편중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? 현황, 성명, 단체명 요구, 일시 요구 내용 검증 결과 이것을요 우리 이기봉 기획조정실장은 지금 메모해뒀다 바로바로 주시고요. 위원회 판정에 따라 그동안 내려졌던 제재 조치 현황 또 고의에 의한 허위 제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고발한 현황 이것을 우리 이기봉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저희가 계속 제출 요구를 했는데 전 정권에 관련돼서 그런지 전혀 안 주고 있어요. 이상 마치겠습니다. 자, 잠깐만요. 자, 여러 가지